자, 이제 요번에는 똑같이 이제 볼 건데, 이번에는 이제 빗면이에요, 빗면. 빗면과 일의 관계. 자, 또 요렇게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빗면이라고 하는 건 이제 비탈길. 약간 이제 비스듬하게 길어지면 빗면이라고 하잖아요. 요렇게. 경사진 거 이걸 빗면이라고 하지. 우리 보통 빗면 어디 있어요? 뭐 경사로라던가 산행할 때 이제 산 비탈길 이렇게 있기도 하고, 뭐 미끄럼틀 이런 것도 뭐 빗면이겠죠. 이제 빗면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아, 좀 기울어진 느낌인데? 자, 한번 원래부터 잘 되어있던 것처럼 해주고, 우리가 이제 뭐 산을 간다라고 예시를 들어보니, 산, 이 빗면에 대해서 보기 위해 이 산을 간다라고 할때 나는 산 꼭대기에 가고 싶어. 야호, 이렇게 산 꼭대기에 가고 싶어. 이 산을 가는 방법이 이제 어떤 게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별별별별 올라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거 따라서 암벽 등반을 해서 가는 방법이 있겠지. 자, 어떨 것 같아요? 여기로 간다면, 여기로 간다면 힘이 많이 들까? 뭐 산을 올라가는 건 힘은 들겠지만, S라고 해보면 힘 자체는 많이 들겠어, 안 들겠어? 많이 안 들겠죠. F1이라고 해볼게. F1. 자, 비탈길의 요 길이를, 거리를 S라고 해보자. 그러면, 자, 총한 일의 양은 얼마가 될 거냐? 정상까지 가는데, F1 곱하기 S가 될 거야. 자,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가요? 요렇게 올라갑니다. 높이에다가 갈때 들어가는 힘을 F2라고 해보자. 그럼 이거는 또 어떻게 돼요? 요렇게 우리가 나타내볼 수 있겠지. 자, 일의 양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에 차이는 뭐야? 여기에 차이는 뭐겠어요? 자, F1과 F2 중에, F1과 F2 중에 뭐가 더 크겠어? 들어가는 힘은 F2 쪽이 더클 거야. 절벽을 기어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암벽 등반하는 건데. 장난 아니겠지. 근데 S와 H를 비교해 본다면 이동거리는 이쪽이 훨씬 더 크겠지. 그 비율이 서로 같기 때문에 일의 양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빗면에서 기억할 건 이거지. 빗면에서 기억할 건 이거지. 좀 깊이 나간다면, 좀 깊이 나간다면, 이런 거예요. 자, 하나를 더 그려서 한번 얘기를 해준다면, 내가 물건을 옮긴다고 합시다. 내가 여기 있는 물건을 옮겨요. A라는 물건을 옮기고, 똑같은 물건 A를 같이 옮길 거야. 여기는 옆으로 가겠지. 여기는 위로 올리겠지. 똑같이 정상에 이 A를 가져다 놓는다고 합시다. 좀딴 얘기 하나 해본다면, 여기서 끌고 가야 될거 아니야? 끌고 가니까 이때 들어가는 힘은 뭐겠어? 마찰력이 작용을 할 거고, 여기서는 밑에서 위로 들어 올리니까 뭐가 작용하겠습니까? 중력이 작용을 하겠지. 그래서 마찰력과 중력. 일단 뭐가 무조건 크겠어요? 중력이 훨씬 더 크겠지. 중력이 훨씬 더 크겠지. 요렇게 이동을 하겠지.
하게 된다 라는 거. 그거를 잘 기억을 해?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뒷면은 다른 거 뭐 없어요. 다른 거 뭐 없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뒷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오래 이야기할 것도 없어. 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놓고 봅시다. 자, 여기를 S1. 색깔을 다르게 할게요. S1, S2, S3. 여기까지 할까? S4. 이렇게 네 가지 다 봅시다. 짠, 짠, 짠. 자, 이렇게 있고. 그때 이제 얼마의 힘으로 갈 거냐라는 거지. 이거를 F1, F2, F3, 여기는 F4, F4도 나왔네. 자, 최종적으로 어디 올라가야 돼? 여기로 올라가야 됩니다. 저길 갈 때, 자, 빗면을 이용하면 이제 요런 게 성립을 하는 거야. 자, 이래야 W라고 하는 건 결국은 저기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비교할 수 있어요. 얼마의 힘으로 얼마의 거리를 가느냐라는 건데. 자, F1, S1이나 F2, S2나 F3, S3나 F4, S4나 다 뭐한다? 갔더라. 자, 뭐하다? 갔더라 라는 겁니다. 일의 양은 다 동일해요. 일의 양은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빗면을 활용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뭘 얻기 위해서? 힘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힘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조금 더 사용되는 이 힘의 크기 자체를 줄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네, 이런 게 있지. 힘의 이득이 크면 클수록 대신 이제 뭐가 발생해? 이동거리에 손해 역시 같이 커지게 된다. 이동거리에 손해 역시 같이 커지게 된다. 가장 짧은 거리로 가는 건 어디야? 여기야. 절벽 타고 올라가면 돼요. 대신 절벽 타고 올라가는 대신에 힘이 되게 많이 들겠지. 굉장히 많이 들겠지.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빗면 설명하면서 이제 하나 더 볼 수 있도록 할 건데, 뭘 볼 거냐면 일률이라는 거, 일률이라는 거 한번 살펴볼 거예요. 빗면이 내용이 짧기 때문에 일률도 한번 정리합니다. 자, 일률은 쉽게 얘기하면 일의 효율이야. 일의 효율입니다. 그럼 어떤 게 일의 효율이 좋은 거냐라는 거지. 어떤 게 일의 효율이 좋은 거냐.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죠. 일률이라고 하는 건 단위 시간 동안 단위 시간 동안 한 일의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위 시간 동안 한 일의 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럼 단위 시간 동안 일의 양이니까 우리가 일의 양은 보통 뭘로 나타내요? 일의 양이 당연히 W죠. 단위 시간 동안 T. 얼마 시간 동안 얼마나 일했느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이 W를 뭘로? 시간으로 나눠줄 거야. 그럼 뭐가 나오냐면 P1율이 나오게 되고요. 우리가 보통 일률의 단위는 뭘 쓰냐면 이거 씁니다. 와트라고 해요. 와트라고 합니다.
라고 해요. 자, 쉽고 빠르게 정리한다면, 자, 일률,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자, 일률이라고 하는 건, T분의 W야. 요거죠. 그러니까, 일의 양이 같을 때, 일의 양이 동일할 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일의 양이 동일할 때, 뭐가 작으든, 시간이 작아. 즉, 짧은 시간 동안 일을 했다. 라고 하면, 뭐는 높은 거야? 일률은 높은 게 되겠지. 일의 양이 동일할 때, 시간이 짧다면 일률이 높은 거죠. 쉽게 생각하면 이거야. 포크레인이랑 나랑 같이 땅을 파. 땅을 파는데 똑같이 구덩이를 팠어요. 그럼 똑같은 구덩이를 똑같은 크기로 팠으면 일량은 같을 거야. 나는 이걸 8시간 동안 팠고 포크레인은 와가지고 한 10분 깨작깨작 하다가 파고 갔어. 그럼 누가 더 일을 잘하는 거예요? 일의 양은 똑같지만 8시간 동안 열심히 삽질하고 있던 내가 일을 훨씬 못한 거지. 굳이 뭐 따진다면 10분 동안 한 거니까 일을 몇 배 정도 더 잘한 거예요. 난 8시간 했고 포크레인 10분 했으면 한 48배 정도 더 일을 잘한 거겠네. 그치?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고, 자, 시간이 일정할 때 시간이 일정할 땐 어때요? 일을 더 많이 했네? 그러면 일률 역시 뭐한 거다? 높은 거다 라는 거지. 시간이 일정할 때 일을 많이 했으면 일률이 더 높은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굳이 막 이렇게 그래프 나와 있는데 그래프까지는 뭐 굳이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일을 표현할 때 마력이라는 걸 써요. 마력, 여러분 좋아하는 게임에 나오는 마법 쓸 수 있는 그 마력, MP 아니고요, 매직 포인트 아니고요. 마력은 마력, 옛날에는 말을 가지고 일을 많이 했잖아. 그래서 말의 힘이야. 그래서 호스 파워죠. 호스 파워. HP라고 하는데, 그럼 요 마력, 일마력. 자동차 생각해보면은 뭐 자동차 보고 몇 마력 이런 얘기 하잖아. 일마력이 그럼 얼마게요? 얼마게요? 라고 하면 이거는 735와트다 라는 거 정도만 기억을 해주셔도 뭐 일률에 대해서 뭐 기억하는데 무방하겠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그쵸. 여기 쓰면 돼요. 아, 그거 하나 빼먹었네. 와트 쓰잖아요. 와트인데 아까 이제 뭐라 그랬어? 일을 시간 나눈 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다른 단위가 하나 더 있지. 일의 양, 줄로 표시하잖아. 이거를 세크.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다. 줄 퍼 세크 혹은 와트 쓴다. 아니면 일마력, 75kg의 물체를 말이 1초 동안 끌고 가는 거, 1m,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볼 수 있도록 할게요.